이 방에 있는 소파, 침대, 가구들 나갈 때 다 가지고 가세요. 네?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죠. 어차피 내 취향도 아닌데 다 가지고 가세요. 싫어요. 민우 씨가 가져가세요. 아니면 버리든가.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TV, 오디오, 컴퓨터, 마우스, 리모컨도 전부 다 가지고 나가세요. 안 그래도 방 비좁았는데 잘 됐네. 열어보세요. 선아 씨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빨리 죽진 않을 겁니다. 튼튼한 놈으로 골랐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키워봅시다. 나한테 최고의 선물은 민우 씨예요. 이 꽃은 내가 가져갈게요. 안 됩니다. 이 꽃 내가 준 거 아닙니까? 내가 키울 겁니다. 민우 씨 어차피 바쁘잖아요. 내가 가져가서 열심히 키우고 물도 줄 거라고요. 내가 키울 거라니까요. 최민호가 총에 맞으면 바로 자수해야 됩니다.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거니까 감옥에 갈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로크 좀 하고 들어와. 가지마 민호야. 어딜? 사냥하러 가지 말라고. 왜? 그냥 왠지 불길해서 그래. 그게 이유야? 누나도 간다며?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그게 무슨 논리야? 이번 사냥 정적의 유명 인사들하고 인맥 넓힐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냥 불길해서? 누나 말 들어. 누나, 뭔가 아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안 갈게. 없어. 그냥 예감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혹시 아버지한테 지분 받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내가 회사 물려받을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갈게. 불안해서 못 간다면 아무 데도 못 갈 거야, 평생. 민우 씨가 사냥을 하러 간다고요? 네. 민석훈 상무님과 최미연 이사님도 같이 간다고 하십니다. 알아봤어요? 네. 회장님 지분 60%, 본부장님께 양도됐습니다. 요새 천사 같은 사업하느라 아주 바쁘다면서. 무슨 일로 전화했죠? 천사 같은 당신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어. 곧 도착할 거야. 너무 기뻐하지 말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원아 씨, 당신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색해! 당신 돈이 아니라 서원아 돈이야. 쓸데없는 곳에 기부하지 마. 당신이 만든 자선사업재단은 이제 곧 무력화가 될 거야. 처남 누가? 처남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매형이 그렇게만 하니까 진짜 가기 싫어지네요. 가지 말까요? 겁나면 가지 마. 장난감 총도 아니고 진짜 총인데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가기 싫어도 가야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으니까. 우리도 가지. 궁금하네. 석훈 씨가 그 총으로 뭘 잡을지. 궁금할 게 뭐 있어? 동물을 잡을 건데. 불법 자선 재단을 설립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님, 조사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 남편이 위험하거든요. 예, 제가 말씀하신 사냥터로 경찰 보낼 테니까 일단 조사에 응해주세요. 회사 돈 횡령한 혐의는 인정합니까? 저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사냥터로 경찰들을 부를까요? 미쳤어? 일단 대기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가둬주세요. 야, 날씨도 좀 바뀌는데. 아니, 자네 뭐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건가? 어? 죄송합니다. 전화할 일 있으면 지금 실컷 해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전화도 안 터지니까. 가시죠. 어, 가지. 민우야. 지금이라도 가자. 왜? 전화 안 터진대잖아. 난 저쪽이요. 여기까지 와서 같이 다닐 필요 없잖아요. 열어봐. 예. 아이, 요즘 동물들이 영악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잘 다녀요. 동물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맞아. 어, 다른 데로 옮기지. 네.
민우 씨 어딨어요? 민우 씨 괜찮아요? 뭐 하는 거야? 말해. 뭐였어? 형님. 말하라니까? 말하라고. 왜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너만 없으면 모든 게 끝나. 모든 게 해결된다고. 지금 민우 씨가 위험하다고요. 제발요. 살짝 스친 거라니까 금방 나을 거라고. 사냥꾼이 실수로 철암 쪽으로 총을 쐈나 봐. 지금 자수해서 경찰 조사 중이니까 곧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될 거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누가 절 여기 데려온 거죠? 누구긴 미연이가 데리고 왔지. 너 미연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그냥 살짝 스친 거라잖아. 몸은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신경 안 써준 덕분에. 이혼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러 갑시다. 빨리 신고해버리자고요. 민우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네, 눈 한 번만 봐주세요. 갑자기 눈은 왜요?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네? 됐어요. 나 이제 정말 정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변재숙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죽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변지숙 씨면 됩니다. 나 살리겠다고 가지 마세요. 내 눈앞에서 변지숙 씨가 사라지는 것도 나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민우 씨,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한 번만 다시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랑합니다, 변지숙 씨. 어떻게 사실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민우 씨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